이번에는 위대한 발명품 한글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문인데 제목이 위대한 발명품 한글입니다. 제가 이 제목만 가지고 이 글의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한글이 왜 위대한 발명품인지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라고요. 세 가지. 여러분들 그 세 가지 이미 배웠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갈래 설명문이고요. 제재가 한글 창제 원리와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에서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나와 있다고요. 창제 원리가 뭡니까? 창제가 뭐죠?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가 설명되어 있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 뭐 나올까요? 한글 창제 원리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글이 위대한 발명품인 이유 이렇게 나오겠죠. 포인트가 정확하게 잡혔습니까? 자, 주제 한글은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이다. 특징에 보면 한글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글인데 제가 본문이 기니까 시간상 이거는 생략했습니다. 다음, 한글이 배우기 쉬운 글자인 이유를 한글 창제 원리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창제 원리 계속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배우기 쉬운 글자, 이게 위대한 발명품 한글의 이유입니다. 다음, 한글과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비교하여 한글이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 포인트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창제 원리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한글에는 크게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에서는요. 자, 먼저 자음 형성 원리, 자음 창제 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미 배웠죠? 두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인데 여러분들 상형의 원리가 뭡니까? 상형 문자 기억나시죠? 역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어떠한 대상의 모양을 본뜨는 것을 상형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글에서는 이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기본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뭘 본떴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요. 자음의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가획의 원리를 활용해서 또 다른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획의 원리가 뭡니까? 획을 더한다고요. 어디에다가? 기본자에 더한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뜬 모양 되어 있으면서 아설, 순치, 후음 총 다섯 가지가 나왔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발음 기관의 일부들입니다. 여기에서 특정 자음들이 소리가 나고요. 여기에서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음이 뭐냐면 이거 음자는 소리 음자예요. 아는 어금니 한자인데 나머지 네 개와는 다르게 이건 어금니를 본뜬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특정 자음을 발음하면 혀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혀가. 근데 특정 자음을 발음하면 이 혀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엉덩이를 툭 퍼지면서 목구멍 쪽으로 막 이렇게 막아요. 막다 보니까 지금 제 손 모양을 보면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등학교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음자가 기억나요? 그렇죠. 기역자가. 즉 기역자가 상형의 원리, 발음 기관을 상형에서 만들었는데 혀뿌리가 뒤쪽 입천장 있죠? 입 뒤쪽 여기에 이렇게 탁 갖다 붙는 모양을 본떴다. 그 모양을 본뜨니까 기억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얘가 목구멍을 막아요. 그래서 하면서요. 그러면 목구멍이 막혀요. 중심 같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읍입니다. 설은 혀설자예요. 그러면 혀의 모양을 본떤데 혀가 어떤 상태일 때 여기에 앞니가 이렇게 있어요. 윗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혀가 이렇게 있다가 이 윗니 뒷부분을 이렇게 다이는 모양.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니은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니은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순음, 입술 순자를 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미음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음입니다. 치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치자, 양아치 아니고요. 이치자입니다. 이치. 이의 모양을 본떴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이가 기본적으로 앞니, 윗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치음하면 미음 아닐까? 아니죠. 보세요. 얘네들이 둘러싸고 있는 게 잇몸이잖아요. 잇몸에 잇뿌리가 있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습니다. 그 모양을 본떴다. 혹은 다른 선생님들은 이를 옆으로 보면 이렇게 시옷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구분 마세요. 그냥 이의 모양을 본떠서 시옷이다. 진짜 궁금하면 정말 미안한데 친구 입 딱 잡고 친구야 치음이 궁금해! 그러면서 살짝 뽑았다가 보고 끼워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음입니다. 목구멍 후자요. 목구멍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상형의 원리에서 기음자가 기본자가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이제 뭐 가획, 획을 더한다는 가로로 더하든 세로로 더하든 획을 더해서 또 다른 자음자가 만들어집니다. 기역에서 가로로 하나 더하면 어떻게? 키읔이. 그 다음에 니은에서 가로로 하나 더하면 디귿이 나오고요. 한 번 더 더하면 티읕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세로로 더하면 비읍이, 가로로 더하면 피읍이 나오는 거죠. 다음 시옷에 가로로 더하면 지읒이 나오고 위에 하나 더 더하면 치읒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후음 이응에다가 가로로 하나 더하면 예가 나와요. 예의 이름이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히읗은 히읗인데 뭔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여린 히읗. 얘는 여린 히읗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다음 예에다가 하나 더 찍으면 지금 현대의 히읗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죄송합니다. 기획자가 아니라 가획자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획자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모양을 아예 달리하여 만들어진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를 이자, 몸체자, 모양을 다르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그래서 이체자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예요. 아음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게 이응은 이응인데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습니다. 꼭 사각꼭지 달린 것 같죠. 그런데 얘 이름이 옛날의 이응이다. 그래서 옛 이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리을로 바라지만 중세에는 반설음이라는 용어를 써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리을 하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겁니다. 치음에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치음이 하나 있는데 꼭 세모 모양이 있잖아요. 세모 아니에요. 반치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다 합쳐서 몇 개가 되죠? 17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몸의 형성을 보겠습니다. 몸 역시 기본적으로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기본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본자를 만들고 나서 그 만들어진 글자들을 합쳐버려요. 그래서 합용의 원리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요즘은 합성의 원리 똑같이 씁니다. 그냥 혼용해서 쓰니까 아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자를 만드는 상형의 원리 무엇을 본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땅, 사람 끝입니다. 더 간단하죠. 세 가지를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이 하늘을 어떤 모양으로 생각했느냐? 예 보세요. 점처럼 생겼죠. 하늘이 이렇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들었는데 얘 이름이 뭐냐면 점이 아니라 아래 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 가져가세요. 아래 아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몸의가 만들어졌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서 있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로로 일자로 서 있는 것 같아서 몸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천지인을 본떠서 땅,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아래야, 으, 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상형의 원리에서 만드는 기본자고 기본자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합쳐집니다. 그런데 무엇과 무엇이 합쳐지느냐? 으와 아래아가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와 아래아가 합쳐집니다. 그런데 한 번씩 합쳐졌다. 처음 초자를 씁니다. 그래서 초출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쳐지냐. 으에 위에다가 아래아를 찍으면 현대어 뭐와 같습니까? 오와 같죠. 그 다음에 아래에 찍으면 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에 오른쪽에 찍으면 아가 되죠. 이에 왼쪽에 찍으면 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합친다는 거죠. 여기에 아레아를 한 번 더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제출자, 다시 제자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O에다가 한 번 더 하면 요가 되죠. U에다가 한 번 더 하면 유가 되죠. 그 다음에 아에다가 한 번 더 하면 야가 되고요. 어에다가 한 번 더 하면 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자에다가 두 번의 합성의 원리를 거쳐서 총 11자에 총 11자의 모음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학습활동에서 한글 처음에 만들 때 몇 자가 만들어진다고요? 28자. 아까 앞에 17자, 뒤에 11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기본 창제 원리를 익혔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하여 가나다 등과 같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것이다. 자, 한글 구성 원리입니다. 한글 구성 원리 음절이라고요. 여러분들 음절이 뭡니까? 음절,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맛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음절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느냐 하면은요, 자, 여기를 보세요. 아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발음할 수 있잖아요. 1음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모음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앞에 있는 이응, 이거를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자음 아니에요. 제일 초성에 제일 앞에 있는 이응은 그냥 갖춰 적은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만 쓰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몸뚱아리만 있고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봐. 이상하잖아요. 갖춰 적은 겁니다. 자음 아니에요. 그러면 아는 이름절인데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가 보세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기억이라는 자음과 그 다음에 아라는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 다음에 박 있습니다. 제 성입니다. 빡 세게 발음은 욕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비읍이라는 자음과 그 다음에 아라는 모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자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절 구성이 모음, 자음과 모음, 자음, 모음, 자음으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서 배운 자음과 모음을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표기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방법으로 자음자 17자와 배웠죠. 그 다음에 모음자 11자 모두 28자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가운데 자음자 14자와 모음자 10자 총 24자만 쓰고 있다. 자, 많은 학교들에서 천재박을 쓰고 있다면 이 부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어떤 식으로 내냐면 자음자 14자, 모음자 10자 총 24자만 쓴다. 우리 28자 배워놓고 왜 안 쓰느냐? 안 쓰는 거 현대에 쓰이지 않는 그 자음자가 무엇이냐? 써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음자에서 3개가 빠진 거예요. 무엇이 빠졌죠? 여림 히읗, 그 다음에 옛 이응, 그 다음에 반치음이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음자 총 11자였는데 10자만 쓰인다고 그랬죠. 뭐가 빠졌을까요? 아래 아, 이렇게 총 4자가 현대에 쓰이지 않는 옛날 중세시대 글자이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음 17자 외에도 같은 글자를 하나 더 쓰는 방법으로 나머지 자음자인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쇼, 쌍지읒, 쌍히읗을 만들었는데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것을 병서라고 한다. 자, 또 새로운 표기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병서, 이 병자, 눈치 빠른 사람은 이 병자, 아우를 병자입니다. 글자를 좌우로 나란히 쓰는 방법을 병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쌍기역, 쌍디귿, 뭡니까? 기역을 두 번 연속해서 쓰는 거죠.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 자, 그런데 쌍히읗은 지금 없잖아요. 옛날에는 썼다는 겁니다. 옛날에 쓰였는데 지금 쓰지 않는 거 또 있습니다. 쌍니은도 쓰였고요. 쌍이응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쓰이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이게 뭐다? 병서다 라는 거. 자음 표기 방법이었다 라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특히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지만 그 성질이 다른 자음자는 디귿, 쌍디귿, 티귿처럼 같은 글자를 하나 더 쓰거나 획을 더하였기 때문에 이 세 자음은 그 모양만 봐도 서로 연관 있는 음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도 이 부분도 하나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겁니다. 이거. 자, 같은 위치에서 발음됐다. 아까 발음 기간 있었죠. 자음 설명할 때 그걸 설명한 아설 순치 후 중에 하나 똑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라는 거죠. 자, 디귿을 예로 들었는데 이들이 왜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디귿 여러분들 어디에서 발음되었습니까? 어디에요? 어디? 혀가 이렇게 윗니에 닿는 니은 그 자에서 획을 더해서 디귿이 나왔죠. 그 다음에 쌍디귿, 티귿 이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디귿이 쌍디귿이 된 거 앞문단에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병서죠. 병서. 병서 맞잖아요.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적어졌으니까. 그러면 디귿이 티귿이 되는 것은 획을 하나 더했잖아요. 가획이죠. 그러니까 이 세 글자들이 어떻습니까? 연관이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글은 발음의 원리를 글자 모양에 반영한 과학적인 문자인 것이다. 이 부분. 자, 이 글의 제목이 뭡니까? 위대한 발명품 한글이잖아요. 왜 한글이 위대한지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한글의 발음의 원리를 글자 모양에 반영한 과학적인 문자라고요. 그래서 한글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더 있다라는 거죠. 한글은 기존의 어떤 문자를 모방하거나 변환한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것. 이게 두 번째 위대한 이유라는 거죠. 독창적이라는 거. 독창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간에 제가 잘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어붙인 겁니다. 한글은 자음 다섯 자와 모음 세 자의 기본 글자만 익히면 다른 글자도 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배우는데 드는 시간이 다른 문자를 배운 것에 비해 놀랄 만큼 절약된다. 왜? 영어 단어 겁나 외워야 되죠. 중국어 한자어 진짜 겁나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자음 모음 합쳐서 음절 구성, 아 지워졌네. 아까 그 음절 구성 있죠. 그 구성에서 글자를 계속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과학성, 그 다음에 독창성, 이거는 배우기 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습에 용이성, 쉽다 이런 말을 쓸 겁니다. 그러면 한글이 위대한 발명품인 이유 세 가지가 모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수업했습니다. 한글 창자 원리, 자음 창자 원리, 그 다음에 모음 창자 원리, 그 다음에 한글이 위대한 발명품인 이유 세 가지. 분명히 여기에서 대부분 다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러한 위대한 한글에 대해서 세계에서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는지가 설명된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국제기구라는 거죠. 세종대왕의 숭고한 뜻과 창제정신을 높이 기려 1989년에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하고, 자,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기구가 아니고 뭐 어디 국제기구에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겁나 위대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1990년부터 해마다 문맹태치의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 상을 주고 있다.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문맹태치의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라고요. 나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이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맹 퇴치를 이룬 문자라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어디에도 세계에서요. 세계에서 일본어는 줄까요? 아니에요. 우리만 세종대왕 문예상 다르죠. 자, 그다음 반드시 나와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화면 보자마자 아, 인상 팍 이렇게 됐죠. 이게 바로 훈민정음언의 서문입니다. 그런데 15세기 형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3 수준에 이 형태를 줄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지 않고 친절하게 이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본이에요. 해석본. 제가 이 해석본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훈민정음 창제정신 세 가지를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대로 주면서 여기에서 드러난 창제정신이 뭐냐라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대비를 했습니다. 엄청 꼼꼼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그러면 한글이 다른 말과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자주정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막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글이 안 돼요. 그래서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백성을 생각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랑의 자를 씁니다. 애, 민, 정, 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가엽게 생각하여 새로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자, 요 부분이요.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글 창제에 실용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가엽게 생각하여 새로 28자를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 성격에 따라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무엇과 관련되느냐? 자, 말이 어렵죠. 나란 말씀이 중국,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달라.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뜻이 되죠. 여기에서 아까 앞에서 설명한 무엇과 관련될까요? 다르다. 자주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까지가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애민, 정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일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어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쓸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실용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어려우면 여기에서 분류를 하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저처럼 그 부분에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발명품 한글 복습이었습니다.